살 빠지고 이러고 나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 심은아 선배님이 과일, 초콜릿 이런 것도 촬영 때마다 그렇게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제가 그 청춘의 전에서 딸이었던 그 친구입니다 했더니 사실 연예인과는 조금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네, 편하게 앉으시면. 그 어렸을 때 혜림이의 모습이 너무 남아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올망졸망했던 그 모습이. 네, 다행이네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근황을 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은 뭐 이제 오디션 뭐 몇 개 보고 여행도 다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놀고 있죠, 한마디로. 네.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놀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장황해 보여요. 배우라는 게 준비하는 기간이 다 있으니까 논다기보다 준비하고 계신 그쵸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청춘의 덫 혜림이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시청률 막 50%를 넘고 이랬던 드라마여가지고 거기에서 또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청춘의 덫 막 이런 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젖살 빠지고 이러고 나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애긴데도 딕션이 전달력이 신기해.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5살 때 일이어서.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혜림씨가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당연히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좀 당시의 이야기들은 이제 어머니나 들은 이야기라든지.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대요. 심은아 선배님 잠들면은 저 때문에 감독님이 촬영 접고. 네, 그런 적도 다른, 있다고. 다른 배우들은 애기 깰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명대사잖아요. 부셔버릴 거야. 를 나오게 만든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심은아 씨랑 이종원 씨, 또 유호정 씨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었던 건데 연기하면서 만나 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써니도 출연하셨는데 유호정 씨의 따님이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아빠를 뺏어간 여자의 딸로.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너니? 근데 그때는 저는 중학생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사실 조금 어릴 때여서 그래도 아, 그 꼬마애가 이렇게 컸냐고 놀라시긴 하시더라고요. 다섯 살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지금 혹시 나이가 27. 그러면은 22년 연기 인생을. 선우 형님이 한 30년. 저 그때 글도 못 읽었거든요. 어머니가 대사를 이렇게 읽어주시고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걸 듣고 그냥 대사를 외우고 상황을 그냥 이해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춘의 덫이 잘 되면서 아역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학교를 많이 못 갔죠.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학교에 나가는 일수보다 못 나가고 촬영장 나가는 일수가 훨씬 더 많았고 친구들도 많이 못 사귄 그런 것도 있었고. 혜림이가 승리였어? 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뭐 최근에는 건불류 네, 말씀하시고. 신분증도 나오지 않은 17살 고등학생이었죠. 버스가 못 올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걸어갈까요? 그쵸, 이미지가 너무 다르죠. 지금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영상에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반응도 하승리 배우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반응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찍었어요 그 씬을. 감독님이 저 예쁘게 잘 나오게 찍어주겠다고 진짜 하루 종일 엄청 공들여서 찍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결과물을 보니까 저도 너무 예쁜 거예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 뒤로 더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면 될까 했다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채로운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똑똑하게 녹아드는 느낌. 갑자기 긴장되네.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다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자연스럽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진짜 현실에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낄 만한 연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너무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역분들이 성인 연기자로 가는 과정들을 많이 지켜봐 왔었는데 슬럼프를 겪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슬럼프가 있긴 있었죠. 네. 저는 약간 사실 연예인과는 조금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주목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아예 안 맞는 성격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것도 있고 두려움이 좀 있어요. 물론 연기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성인 되고 나서부터 조금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고 조급하지 않게 그냥 차근차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꼬리표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담도 있으세요? 아니요, 부담은 없어요. 어쨌든 저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게. 그걸로 저도 이름을 알렸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 청춘이던 혜림이를 뛰어넘을 만한 다른 작품과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다시 본격적으로 내가 배우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 같은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전보다도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아 그만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주변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너무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치 뭔가 있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승희 씨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혜림이라고